극적인 백작의 이스트룬으로 모자이크 신으로 전환한 암살자고요. 이제는 지옥 졸업하고 오랜만에 신나게 혼돈의 성역에서 탈춤을 쳐볼까 하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아이템, 스탯, 스킬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탯입니다. 힘, 민첩, 아이템 착용치만큼 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활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명 세팅입니다. 뚜껑은 치료, 갑옷은 대신, 파란 쪽은 집행자, 다른 한쪽은 강함입니다. 다음으로 스킬 세팅입니다. 호랑이 일격, 천둥의 손톱, 얼음 칼날, 불사조의격 마스터했고요. 저는 필살기로 용의 손톱 쓰고 있습니다. 그림자 달려입니다. 폭발적인 속도까지 1포인트 좋고요. 무기막기 1포인트 좋습니다. 참고로 흐리기 후자를 이번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아직 졸업도 못한 모자이크 신, 이제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적 폈고 나와 이것들아. 오, 체인 글러브. 아, 여기 나오는 매찬이네요. 이런 독수리들이 날아가는 모션을 취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몬스터들의 모션은 끝날 때까지는 지상에 있는 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예로 의원님들 있잖아요. 트라이빙클의 의원님들이 히드라를 소환을 하는데 그 소환을 하는 모션까지는 히드라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반지가 나왔습니다. 뭐요? 솔직히 칠흑서리가 너무 필요합니다. 불도 꺼진 김에 한번 까봅시다. 이 포탈 메시 포인트 빨리 가려면은 하렘 1층에서 포탈 열어주고 아래로 가면 됩니다. 와우 비치. 이게 영문명으로는 거미굴과 거미동굴이 구별이 되는데 왜냐면 얘네들은 거미를 세세하게 나눠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미를 그냥 다 거미로 퉁쳐놓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스웹이 이제 아라크니드라는 게 들어가 있죠. 거미 구물띠, 안 거미 구물띠.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하나는 그냥 하수도로 들어가서 그 장기를 계속 찾는 게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라빙컬까지 웨이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들어갑니다.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없다. 바로 뛰어든다. 오, 기용 난이도 1포지입니다. 최대 물론까지 나오고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고급루는 아니고요. 털은. 완벽하게 디아블로
까뜨. 아, 하지만 결과는 슬픕니다. 와, 씨. 어, 잠깐만. 말이 하시네. 오, 마음에 들어. 아, 너무 슬프다. 메찬을 그래도 2학 물고 올렸는데 그건 나온 게 라이트 벨트라니. 지옥 난이도 무난하게 졸업을 했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 89레벨이지? 어디 보죠. 89부터는 공포참. 공포의 영역에서 나온 참은 모든 옵션이 최고 수치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제가 따로 쟁여놨다가 나중에 큐빙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연 지옥 졸업하고 첫 득템은 무엇이 될 것인가? 오, 세이크리드. 오, 598의 3소. 오, 세이크리드 하면은 최대 600까지 방어력이 붙는데 2 빠지고 게다가 소켓 3소까지. 이거는 수수께끼용이죠. 와, 야, 두 번째 탈목입니다. 이 코브라 일격이 다른 스킬을 써도 흡이 되긴 하는데요. 호랑이 일격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캐릭이, 와! 베르룬! 역시 믿음의 카생이야! 야, 오늘 잘하면은 바론까지? 레더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보석을 모으기 시작했고 130개가 모았는데요. 조금 전에 먹은 이 공포참 무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ope. 번개저항. 혈과 세뇌기술. 원소마가 주로 쓰는데요. 사실 잘 안 팔리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앵기피. Nope. 무술 1. 오, 야, 이거 제가 또 모자이크 돌리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대? Nope. 백미야 39. Nope. 화염장 27. 오, 와우, 번개 기술 1, 생명력 24. 아, 그렇지. 이 정도 나와줘야 공포참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벌써 맞추셨구나. 근데 뭐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꽤 됐으니까.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득템입니다. 왜냐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투창과 참기술 플러스 2가 나왔고요. 공습격 속도 20 떴고요. 힘도 14가 떴으면은 굉장히 스탯을 많이 아낄 수 있고, 아무래도 가별반은 또 번개 파괴참을 쓰기 때문에 파괴참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저항을 또 채워야 되는데 이걸 또 장갑이 해주고 있고 저항이 3밖에 안 빠지죠.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준수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득템이고요. 심지어 번개 저항 자체가 너무 수치가 잘 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득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바로바로 파시는 것보다는 조금 오퍼 계속 받으시고 원하시는 기준 상한선 딱 나오면은 그때 한번 판매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작은 부자. 오, 키레스. 요거는 육성 중에 나왔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안 나왔어요. 이거는 두리엘의 껍질이라고 합니다. 방어력 나오고 그다음에 생명력도 올려주고 무엇보다도 냉기 저항 포함해서 모든 저항 올려주고 인결되지 않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주로 용병용 입혀줍니다. 어! 야! 그렇지! 샤코! 어우, 방어력 아주 긴급하게 119네요. 좋습니다. 솔직히 아뎀 아니면은 이걸로 그냥 끝이죠. 좋습니다.